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2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들,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 체코수주전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가 이 26일로 연기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의 이 변동성들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뉴스의 내용들을 조금만 잘 살펴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대응 뭘로 하셔야 돼요? 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어제 뉴스 내용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연기가 아니라 이번 체코수주전 발표 빠르면은 17일이었잖아요. 그죠? 늦으면 24일. 그냥 결론적으로 기존 내용 복귀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어제도 지금 이 2만원 구간에 대한 이제 신규 매수는 어렵고 21,000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의 기회의 구간으로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실시간 창구에서 이 어제의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지금 이렇게 5%가 상승한 구간에서 재매수가 들어오는 물량들, 자, 이런 매매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주체 수급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 오늘 싹 다 나와갖고 장 초반부터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마치자마자 지금 이렇게 방송 촬영부터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홀딩이라고 지금 빠르게 댓글 한번 남겨주셔서 방송 늦게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털리지 않도록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오늘은 쓸어 담아야 되는 날이다. 네,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전부터 언급드린 내용들 잠깐만 확인하고 가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장 시작할 텐데, 자, 어제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연기가 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뉴스였는데, 자, 26일로 연기가 됐다. 예,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발표가 빠르면 17일이었어요. 그죠? 오늘이죠? 빠르면 17일. 늦으면 26일. 그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기 내용들 보면은 확실하게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자, 지금 체코 전력청에 체코 산업통상부가 26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에는, 자, 지금 여기 이 구간이죠. 네, 17일 오늘 수요일 정부 회의 이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오늘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체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7시간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는 지금 저녁이나 일단 밤 10시 전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만약에 발표가 안 되더라도 언제 된다? 자, 24일에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팀코리아가 이번 체코 수주전을 따낼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오늘 밤 10시 이후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물량 털기 과정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다 쓸어 담겠습니다. 매수 못하신 분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장 시작하기 6분 전이거든요. 자, 우리 기술 정해드릴게요. 2,700원 이하는 쓸어 담습니다. 네, 그냥 담으시면 돼요. 바쁘신 분들은 어디다 2,700원에 걸어두시고, 자,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두 종목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디? 자, 21,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쓸어 담으면 돼요. 자, 그쵸.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실시간 수급의 움직임들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도, 자, 이렇게 주체 수급들이 전부 다 나와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매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최소 25일까지는 큰 변동성들이 이어지면서 엉덩이가 무거운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자 지금은 이 엉덩이가 무거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중소형주 같은 아주 강한 슈팅 구간들이, 이런 변동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업으로 바쁘시거나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매 대응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있죠.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저도 지금 이 채널을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채널 구독자 50만 명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매매 관련 신호들, 관련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자 두산 가자, 네 두산 가자라고 010-6437-7403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단톡방 초대 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이상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정보의 해석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매 대응들을 해 가셔야 되는지 신호들 확인해 가시면서 같이 매매 대응들을 해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아주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했었지만, 자 지금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 지금 앞전에 이 흐름들에서 이 주체 수급들이 여기에 있는 강한 매물들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 자 그리고 이 구간들이 지난주까지 발생이 됐었다면은, 자 이번 주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매물들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큰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죠. 왜? 지금 이 매물들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가볍게 지금 이 차트를 그려가는 주체 수급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흔들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뉴스 또한 체코와의 시차 7시간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밤 10시 전으로 해서 지금 발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주가 있었을 때에도, 자, 발표일을 앞두고 언제부터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었다고요? 10거래일. 자,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며칠입니까? 26일이죠?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거, 자 10거래일 지금 그 기간 안에 있는 부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금의 구간들 매수를 놓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이렇게 매수에 저점에서의 기회들을 놓치시게 되면 결론은 또 이 변동성이 발생되는 22,000원 구간에서 매수의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목표가 대응이 더욱더 중요한 구간이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더욱더 이 주체 수급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싹 쓸어가는 구간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는 구간들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정확한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실시간 창구에서의 매매 포지션들을 확인해 가면서 매매 대응 계속해서 이어갈 거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두산 가자라고 문자 한 통 꼭 보내셔서 010-6437-7403번입니다. 네, 같이 매매 대응들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결론적으로는 이번 24일에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오늘이 매도하시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아직까지 장 중이다 보니까 제가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내용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신규로 포트에 편입해 두시면은 또 정말 괜찮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종목 소개 같이 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장중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2024년도 AI가 주도하고 있는 한 해죠. 특히 지금 이 AI 관련주들 속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특정 섹터의 상승 흐름 이후에 다음 섹터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매가 반복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AI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던 첫 번째 섹터가 어디였죠? 바로 이 반도체였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력난,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선 관련주들로 수급들이 이동을 했었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전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이 SMR 소형 원전 모듈 관련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원전주들의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신규로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신다면 바로 지금 이 AI를 기업들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과정은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다 빠르게 AI 시장을 선점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인 AI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당히 수상한 수급들의 변화들이 이번 3월부터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글로벌 3사에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3월부터 강력한 자금의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 검은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주가가 이 아래에 있을 땐 지옥이고 이 검은선 위에 있을 때는 천국이다. 지금 이 검은선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주 강력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검은선 세팅하시는 방법들도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개인 채널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가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검은선 아래에 있으면은 자, 올라가고 싶어도 이 검은선 때려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싶어도 검은선 때려맞고 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주가가 검은선 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동반되면서 검은선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자금들이 동반이 되면서 검은선 위로 올라오고 지금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 검은선 위에서의 본격적인 양봉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주봉에서의 흐름들도 보시면은요, 지금 이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박스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스 하단 구간에서 상단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400%가 넘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대응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AI 서비스 관련된 이슈들이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해서 이전 고점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전의 흐름들 보시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수직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특징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단 한 달 이내에는 지금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른 상승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재료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돌파 여부들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의 상승 흐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구간 약 100% 정도가 되는 수익 구간인데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1차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두시면은 제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정책상 제가 여기에서 이 종목명을 오픈을 해드리면은 수급에서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이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해서 찾아낸 종목이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상으로도 그리고 아직까지 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확보해 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서비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고요. 010-6437-7403번으로 제가 개인 번호 오픈을 드렸으니까 지금 저점 구간에서 많이들 같이 매수하셔서 또 다시 이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종목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